요즘 천연학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균관대. 학식 맛은 과연 어떨까? 일단 성균관대를 가려면 해아역에서 내려 셔틀을 타고 가면 되는데 버스비는 400원을 내고 탔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뭔가 설레네요. 역시 성균관대는 오래된 역사에 맞게 입구부터 옛 건물들이 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식당이 있다는 600주년 기념관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은행골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들어가니 서브웨이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일식, 중식, 한식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무슨 식당이야? 저는 석식 시간에 맞춰 왔는데 가격은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였고 천원 학식은 조식에만 운영을 해요. 종류는 매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5,500원이 국물닭갈비가 땡겨서 이걸 먹어볼게요. 뚝배기에 끓이는 닭갈비를 받으면 기본으로 차려져 있는 밥과 반찬을 받아서 갑니다. 밑반찬 4가지와 메인인 국물닭갈비. 맛있어 보이는데요? 양도 이 정도면 괜찮고. 아, 궁금해. 일단 빨리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까나. 와, 여러분, 저 잊고 있었던 학식의 맛이 생각났어요. 고등학생 때 먹던 급식 같기도 하고 그 학식의 맛이 있나 봐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과 다르게 많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매운맛은 없는 적당히 단 닭갈비였어요. 김치도 방금 한 것처럼 맛있네. 다음엔 어디 학식을 먹으러 가볼까? 설렌다. 히히.